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기대를 품으셨던 분들은 이제 쭉 빠지는 거 보고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건 없어?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있다가 보니까 좀 저기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담보 부족이 나고 조금 이렇게 가당가당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정도까지의 흐름인가요, 지금 제가? 글쎄, 저는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 빠진 다음에 저는 좀 팔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팔았어요. 그때 막 올라갈 때? 아니, 아니.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10분 정도? 9시 10분 정도. 오늘 거의 네. 최저점 찍을 때, 오전에 최저점 네. 찍을 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아, 잠깐 뭐 팔았다는 게 비중을 한 뭐 현금을 훨씬 더 많이 네, 50% 이상 만들었거든요. 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파셨네. 왜냐면 주식이 저는 풀이었거든요. 네, 네. 네, 주식이 풀이었는데 전 이유가 딱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 때문에 제가 그 현금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만들고 나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네. 회원들한테 겸연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도한 종목 중에서 매도자라는 건 하나뿐이었고 제가 매도한 가격을 다 후쭉후쭉 넘어가가지고 장 중에는 네, 플러스로 바뀌고 막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네. 굉장히 뻘쭘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시장에서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중에 하락할 때 시장의 힘으로 들어올려서 그 만들어내는 그 캔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작년의 경우는 사실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오늘 그 힘을 만든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파월 의장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상원에서 리바이벌 한 부분이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 더 한다라면은 그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했었던 부분을 하나 더 첨부를 하면서 자기네가 볼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만 새롭게 나온 얘기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3.9 정도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다가 그거를 0.5까지 좁혔거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아 오늘 저는 만약 시장이 2% 정도 하락하거나 1.5% 정도 하락해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 무시해요. 그냥 네. 아, 괜찮다 시장 이렇게 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위적인 반등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에스오일도 많이 줄였거든요. 주력주였던 에스오일 같은 경우도 많이 줄였는데 네. 그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했다라면은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저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회원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어저께 저희 종목이 되게 다 아니 어제 제가 이제 전문가님 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죄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막 7-8%씩 다 어저께 폭등을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 정말 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회원들하고도 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을 때 그냥 싹 한번 팔아버릴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냥 그 농담반 진담반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인위적으로 올린 부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리스크 관리를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후회한 부분도 있고 아, 내가 너무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 방송을 하고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 자리에 비우더라도 매수하지 마라. 우리가 매도한 가격보다 한참 안 했는데 네. 싸다고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선 제가 왔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큰 폭으로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심리적인 부분 요인이 지금 많이 좀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강했던 그렇죠. 종목들이 조금 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버텼다라면 제가 시장을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안 볼 텐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버팀목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수 자체가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만 종목별로는 그동안 시장에서 중심 축으로 전개됐던 종목들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회는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근데 지금 저는 포트 전략이었다. 예. 그 우리가 TV에서도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매수는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섬세하다는 게 뭐냐면은 단가 정해놓고 그 가격이 와야지 사는 스타일이고 계속 빈번하게 좀 조밀조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매수는요. 네. 근데 저 매도는 할 때에는 회원들도 아는데 그 제가 매도를 할 때는 현재가가 아니 그냥 매도 단가를 안 줘요. 아 그냥 파세요. 네, 네. 그냥 매도. 그러니까 매도하는데 왜 그 호가를 물어보냐고 저한테 제가 맨날 뭐라 그러고 혼내요. 매도할 때 그냥 보이는 가격에 팔아라. 매도는 기회가 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도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회원이 정말 매도를 거칠게 하시네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매도는 굉장히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고 무조건 체결이 돼야 된다는 주의고 매수는 뭐 놓치면 딴 거 사지라는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흐름 자체는 다 하락한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지만 네. 제 상황 자체는 지금 사실 SOL 같은 경우도 수익이 컸기 때문에 버텨도 되는데 과감하게 버렸던 부분도 지금은 좀 그 어저께 나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 때 찝찝한 그 부분에 그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좀 크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사실 어저께 팔았으면 더 좋았어요. 네. 그때가 상당히 강했으니까 사실 예. 지금 낮은 단가에서 현재 지금 사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수익이 있으신 분들도 자꾸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보면은 굉장히 찝찝할 텐데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좀 현금 비중을 늘리셨습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만들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는 조금이라도 만드셔라고 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조금 그 안정이 되게끔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많이 늦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늦을 때가 있어요. 그 정말 늦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늦었을 때는 많이 늦은 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예. 현재 지금도 좀 지금 3000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장중 오전 중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상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비중을 다 파는 거는 좀 반대지만 일부 줄이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보여요. 결국은 사실 어제까지는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어제 강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그래도 박스권 상단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오자마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갈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예. 원고의 첫 단부터 바꿨어요. 원고의 첫 단이 뭐였냐면은 이게 어저께 보낸 거거든요, 원고가. 박스권 상단이 과연 언제쯤 돌파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주제를 내삼아서 했다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박스권 하단이 지켜질 것인가로 네. 그냥 바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켜진다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렇죠. 쪽에 대한 부분이 네. 전저점이 안 깨지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냈다가 윗꼬리에서 지금 밀려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점이 안 깨진다라면 다른 종목들은 빠질 수 있어도요. 지수에 이번에 만들어놨던 2,950 정도는 지켜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힘드시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참겠다 하면은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근데 문제 뭐냐면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플러스권을 살짝 강박권을 유지하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 그러니까 종목별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게. 네. 넌 팔고 나는 이제 와서 다 밀린 다음에 팔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 전략 자체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주관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오픈시켜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못했다라면은 제가 제 회원들한테도 아까 제가 나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이라도 못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팔아놓고서는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회는 와요. 네. 근데 잘 피해야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잃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할 팁이기도 한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이 더 들어온 게 뭐냐면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도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버텼을 때 다른 우리가 관심이 현재 많았던 종목들이 어찌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오늘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의 얘기들도 좀 꽤나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슈를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이슈로 우리는 이 시장을 봐야 될까? 금리 말고.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 26일 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되잖아요. 제로 노출이죠. 뭐. 아, 그것도 뉴스에 팔으라고 네. 됐습니다. 네.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CGN의 차트를 봤을 때 제가 회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이런 차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저께도 제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CGN 같은 경우가 전저점이 깨지는 차트들이 나오는데 바이오 쪽에서 전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시가총액 상위권 모건간에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한 게 바텍하고 인바디 딱 두 개만 짚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차트가 죽진 않았는데 이 두 개는 봐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쪽은 전초점이 깨진 종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바이오가 오히려 백신과 연관 지은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캐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는 이슈를 좀 어떻게 보면은 없다 보니까 그 막 그 들쑤셔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슈 나오는 게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 잃었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미 동학개미 혼자로서는 힘이 붙이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아니, 웃기는 게 뭐냐면 왜 네. 개미한테 그 주식에 대한 부분의 안전판을 형성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왜 동학개미 힘이 잃어서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언제씩 그 개미들이 시장을 올려준 중이냐 작년만큼만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올려준 그러한 부분인데 언제까지 비비고 갈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심리도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오늘도 제가 봤는데 그전에 시장은 10조 원이면 굉장히 거래대금이 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지금도 10조 원은 굉장히 넘어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20조 이상의 시장의 거래대금에 또 전체적으로 양시장 합쳤을 때 4, 50조 이상의 거래대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 익숙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제가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면 회원들한테도 지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에 제가 괜히 들떠서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지적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거침없이 우리가 당할 경우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앞전에 급락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익숙함에 시장이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한다. 네, 그게 네. 굉장히 잘못된 매매다라는 얘기. 왜? 그 앞전에 공포시민이라는 기억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앞에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기억과 흐름 때문에 또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함께 하셨던 분들을 보면 익숙해지면은 뭔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그렇죠.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하락에 익숙해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신지. 아니, 하락은 아니고 박스권인데. 박스권? 전 지금도 시장 자체를 네. 박스권으로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저께도 제가 회원들한테. 박스권이 2950 정도까지는 네.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회원들한테도 말씀이시죠? 제가 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황을 얘기할 때 내 시황은 바뀌지 않았다. 똑같다. 박스권이다. 어저께 시황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시장을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왜 제 시황 자체는 박스인데 전고점 돌파를 시황에 맞추라고 했냐면 신고가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거는 전문가님 많이 보시는 종목들 중심으로. 아니,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아, 다 그냥 52주 신고가. 네. 네.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체킹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동안 삼성전자, SK에서 못 갔잖아요. 네. 걔네들이 돌파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완전 오늘 제가 아침에 네. 그 매도를 하려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야 고객들이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조점이 깨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을 저게 양봉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양봉이 형성될 때 시장 힘으로 형성됐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의 입김으로 형성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입김이 형성되면은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입김이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런 입김이 형성되면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다음날 그 양봉을 감싸버리는 운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근데 이게 10번 중에 한두 건인데 문제는 그게 10번 중에 한두 건이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 제가 얘기한 시황하고는 달리 그나마 계좌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좀 팔자. 그러니까 좋으니까 팔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저도 물렸으면은 종목별로 많이 물려 있었으면은 아예 그냥 가져가셨을 수도 있어요. 못 팔았을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수익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걸 편하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행동할 수 있었던 거지 저 역시도 손실나 있으면은 아침에 저 아마 못 줄였을 겁니다. 화 많이 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서 욕 무작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막 뭐라 네. 그러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미국 시장을 분석해서 차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 계좌 상황, 제가 리딩했던 계좌 상황 자체가 안 좋으면은 저희 혹시도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계좌 자체가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전문가님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그렇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마 지금쯤 조금 줄이고 리스크 관리 좀 하자 늦었지만 하자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히려 이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이제 전망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현재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박스권이라는 부분에서 달라진 건 없는데 좀 더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심을 더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더 줄이자라고 했으니까 주식 비중을 당분간 좀 더 줄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커지면 네. 상황에서 전개가 지금 제가 어저께도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계좌가 박살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수가 딱 3,100이 와 있는데 내 계좌는 작살나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박스권 시장에서 거꾸로 타기 시작하면은 계좌가 복구가 안 된다라고 제가 오히려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서 회복이 돼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만 잘하면은 수익이 확보가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자진 매매를 잘못하다가는 역으로 타면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래면은 일정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부분만 하고 상황 시장을 점검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정말 지지가 되는지, 박스권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그 올라올 때 과연 새로운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군들이 다시 안정을 찾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인위적인 양봉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양봉이 2, 3일 동안 잘 지켜내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시장 매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한꺼번에 빠져요. 네. 올라올 땐 얘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올 그렇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올 것 그걸 놓쳤을 때에는 그 다음 주자가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그렇게 급등했을 때 저는 쓰레기 밭을 뒤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제가 쓰레기 밭을 뒤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지만 여기 아직 쓰레기 밭에 있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밭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찾아서 그게 정말 쓰레기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는 그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문가님이 보고 있고 네. 지금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느 정도 기존의 중심주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계좌가 정리가 됐단 말이야. 비중이 그렇죠. 줄여졌단 말이야. 그다음에는 그 섹터를 다시 보실 것인지. 요즘은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줄였다고 했을 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 자동차 당분간 진짜 안 본다는 진짜 안 봤어요. 네. 실제로 안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느 쪽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안 봐요? 회원들한테 나오면서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매매하지 말고 그대로 현금 들고 가만히 있어라. 싸우고 있다고 사지 말아라고 그거 나왔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느 정도 섹터가 더 빠지면 이건 사도 돼요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부분을 보고는 있어요. 아 진짜 아무도 안 보고 네, 들어가면 제가, 왜 들어갔어 이런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험업종 쪽이 어저께 그 요번 주초에 움직였던 이유가 실손보험 때 그러니까 실손보험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크게 봤던 게 뭐냐 지난주에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4월 달부터 도심 속도가 50km로 제한이래요. 아 그래요? 네, 50km 그러니까, 이상으로 하면 또 그러면은 그 혜택을 과연 손보가 최고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고가 부분이 들라겠네. 네, 예. 오히려 그러면은 3월 달부터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 들려서 오히려 저는 보험 쪽을 특히 손보사 쪽. 그전에는 제가 생보사 쪽을 많이 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손보사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손도 실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50km라면은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시장에서는 힌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막 정보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초보자분들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정보는요, 공평해요. 분명히 차등화되어 있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입사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를 내가 갖고 있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죠. 예. 그 정보를 그렇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시장에서의 정보는 공통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누가 킵을 잘 해놓느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전문가님 행간의 의미를 잘 읽고 이끄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그걸로 딱 정확하게 팩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네. 그걸 이제 분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네. 저 같은 글을 기사가 나오면은 그 기사에 대한 부분이 왜 이 기사가 나왔을까라는 거를 안으로 좀 파고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를 어떤 뭐 백과사전을 갖고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파고들어가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SOE를 쓰레기 밭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작년 12월 달 SOE를 좀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11월 달에 SOE의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정유주사들의 정제 마진이 -1.3달러였어요. 네. 근데 주가가 저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3이라면 최악의 정제 마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유주들은 주가가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주가가 안 빠져. 얘는 왜 안 빠지지? 그럼 1.3을 시장에서는 바닥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는 실질적으로 정유주 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역으로는 -1.3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가격대까지 밀린 거고, 쉽지 않은 가격에 밀렸다면은 네. 바닥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SOE를 내가 그럼 쓰레기밭에서 건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 신조선 가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작년에 이제 130이었는데 올해는 125에서 128까지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종목을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이런 섹터를 넣게 되는지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는 섹터. 근데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성훈 전문가님조차도 주변을 네. 한번 좀 살펴보자,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 예. 보험은 사실 현재 구간에서 기대 수익이 클 거냐 안 클 거냐, 그거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해요. 더 두들겨 맞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시간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걸 들어가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체크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길 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도 열심히 잘했고 지금도 잘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상승하는 종목들만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대단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예. 이제 김승현 앵커가 이제 요번에 저랑 팁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좀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팁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수익을 내는 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죠. 제가. 그렇죠. 네. 제가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팁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 네.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팁은요. 되게 많아요. 다 돈 버는 얘기들은요. 책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지 들깨진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거보다 수익 내는 방법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수익만 내는 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사실 잘 잃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도 잘 잃어야 수익도 잘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정답이긴 해요. 네, 근데 네. 잘 잃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카 치신 여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 학교 가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100원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포카 칠 때 학교 가는 비용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료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하고도 달라. 학교 가는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그 비용 100원 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4, 9, 5, 9, 6, 9까지 그걸 쫓아가. 그 100원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뒤에 들어간 돈이 1,000원, 2,000원, 5,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따면은 괜찮은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포카를 칠 때에도 잘 잃고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잘 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도박을 주식에다 비교한 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시장에 참여했을 때 제한된 손실을 자꾸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폭락을 해요. 시장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커졌으니까 난 좀 견딜래.
이러기보다는 내 원칙이 마이너스 3%다, 마이너스 5%다, 내 원칙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런 원칙을 정해서면은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원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수습을 하고 다시 시장을 접근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야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지 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손실을 잘 내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포카 칠 때 학교를 안 가면 친구들이 카드를 안 줘요. 야이씨, 너 그 학교를 가야지 카드를 주지 하고서는 안 내면 끝까지 안 줘요. 그러니까 기회 자체조차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이르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프로야구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회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선수가 되고 싶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실전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보면서 매매를 쫓아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네네네. 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다수가 다 똑같은 저의 매매 스타일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었어요. 프로야구 감독이 직접 나가서 야구를 하냐고. 너는 펀트를 잘 되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를 해. 넌 작전 수행 능력이 좋으니까 2번 타자. 야, 너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홈런을 잘 치니까 넌 4번 타자를 해. 그리고 너는 타점을 잘 내니까 5번 타자를 해. 너는 수비가 강하니까 뭐 7번, 8번에 가서 그 수비에 좀 중점을 좀 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선수가 되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혼자 네. 하시면은 선수가 되더라도 내가 뭘 잘하는 선수인지 아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루타를 칠 수 있고 2루타를 칠 수 있고 달리기에 빠른 선수인데 홈런 스윙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1루타, 2루타에 대한 기회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은 시장에서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주는 수익에 대한 부분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파이? 아, 네. 네. 그거를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이만큼 먹는 거, 조금 먹는 건 그 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뭔지를 저는 빨리 캐치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 같은 시장 어느 누구나 다 수익이 돼요. 네. 근데 지금같이 1월달과 2월달같이 박스로 전개되는 시장에서는요, 어느 누구나 수익을 내주진 않아요. 거기서도 이제 더 잘 그렇죠. 내시는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수익을 내요. 내가 지금은 안 맞으니까 매매를 쉬어야지 라는 사람은 최소한 안 깨졌을 거고, 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펀트를 잘 되니까 펀트만 되면서 움직일 거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본인만의 그 특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또 다 홈런 치시려고 그래요? 네, 저희 방영님도 그때 한번 그 단알이 급등하니까 방장님 왜 저런 거 못 잡아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절대 못 잡아주니까 탈퇴하세요라고.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우리 있고. 우리 전문가님도 그거 캐치하시는데 20년 넘게 걸렸다고 하셨을 때 했었어. 예,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은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겨울에 반팔티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있어. 튼튼하신 분인가 보다. 네. 근데 시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그 다 보여드리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시장이 있고 안 맞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이고 여름이라는 계절이다. 그러면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석에 의한 부분을 시장에서 맹신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박스로 전개되는 시장이면은 저 우리 오팔레사는 박스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야지. 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채팅창 잠깐 보니까 어느 분이 내일 빠지면 난 사야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더 사야지가 아니고 사야지.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난 빠지면 사야지 박스 시장이니까. 근데 박스가 깨졌어. 회복이 안 돼. 그럼 짧게 손절매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그 진행하실 때에는 저는 계절에 맞는 옷이 뭔지를 빨리 찾으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서 이게 새로운 얘기인가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을 네.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는 갈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장의 옷에 맞게 시장의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비유를 너무 잘하셔서 유도 배울 때 낙법 먼저 배우는 것과 비슷한 거래요. 지금 전문가님의 그래요? 이야기가 한판승부터 배우고 싶은데 한판승 그런데 이게 되시는 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문제지. 예.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시장 전략의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음은 무거웠지만 대응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끝이야. 이제 여기서 인사하는 아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방송을 수요일날 매주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시청자님들이 그만하라 그때까지 계속 하시라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방 회원들 분명히 다 내일 가면은 아이 오후장에 시장 더 급락 나와가지고 짜증 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때마다 그냥 오늘처럼 힌트 하나 하시면 주시고 싸 보여도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